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기획 뉴스 마지막 순서입니다. 28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제주 어류양식수협입니다. 어류양식수협은 한용선 현 조합장이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이윤수 한국광어양식연합회장이 첫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어류양식수협은 양식어업 종사자들을 위한 업종별 수협입니다. 지난 1995년 설립돼 현재 조합원 462명에 총자산 6,26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제주 광어를 비롯해 도다리, 다금바리 등 다양한 양식어종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제주 어류양식수협은 이번 선거에서 한용선 조합장과 이윤수 한국광어양식연합회장의 양자대결로 펼쳐집니다. 한용선 조합장은 3선에 도전합니다. 한 조합장은 양식업 위기 극복에 앞장서 조합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급격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그리고 올 4월에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 이것들이 우리 업계에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수 회장은 조합장 선거에 첫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 회장은 광어양식 외길 인생의 경험을 살려 조합원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식산업의 원가 절감과 광어 폐사율 감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원가 절감과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통해 조합원이 돈 버는 제주어류 양식 산업, 제주어류 양식 수협을 만들고자 합니다. 위기에 놓인 제주어류 양식 산업을 위해 일할 수장이 누가 될지 표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